최대석. 최파타가 가장 사랑하는 게스트와 함께하는 최파타 최애 초대석. 오늘은요, 데뷔 이래 가장 성숙하고 멋진 모습으로 컴백한 매혹적인 아이돌 그룹, 데뷔 5년 만에 공중파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는 무한 성장돌, 펜타곤의 진호, 홍석, 키노, 우석 씨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심. 우리 펜타곤 처음 만나는 거라고. 네, 맞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예. 데뷔 5년인데 예. 안 불러주셔서 너무 5년 동안 아니에요. 서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자, 너무 반갑고 우리 그럼 진호부터 네. 자, 인사 한 분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빨간색 모자. 뭐 네, 빨간, 포인트를 예, 좀 포인트를? 눈에 띄려고 좀 네. 적었습니다. 자, 우리 우석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펜타곤의 막내 우석입니다. 와, 근데 지금 손을 흔드는데 네. 손이 엄청 크네? 맞습니다. 그쵸? 네. 와. 키도 커요. 와, 농구 뭐 배구 뭐 이런 거. 네, 네. 오, 좋아, 예. 좋아합니다. 그쵸, 그쵸. 네. 예. 오. 자, 홍석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홍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키노.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니 왕자 키노입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왕자다, 예. 왕자. 와, 근데 진짜 펜타곤. 와. 정말 네 분 이렇게 가깝게 보는데. 네. 아. 정말 빛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뭐 모자를 쓰시고 뭐 머플러를 하고 뭐 이래도 빛이 나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펜타곤이 9인조 그룹이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요즘 뭐 상황도 그렇지만 이제 오늘 네 분만 이렇게 모셨는데 네. 네 분이 왜 뽑혔을까요? 오, 멋있죠. 네 명이 제일 거예요? 멋있나 봐요. 예. 아, 그래요? 네. 방금 이제 빛이 네.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빛나는 멤버들이? 다른 멤버들은 좀 덜 빛나거든요. 아, 자. 예. 토크는 어떻습니까? 토크는 잘하는 친구가 따로 있기는 한데 아, 저희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 나쁘지 않아? 그 형 예. 네, 신원이라는 친구가 DJ도 하고 있고 아. 해가지고 말을 잘하는데 아마 예. 같은 DJ라서 경쟁심에 안 나온 게 아닌가. 아, 그런가? 경쟁을 짠 게 예. 아니긴 해요. 우리 진호도 만만치 않은데? 네, 저도 괜찮아요. 예, 좋아요. 저는 노리고 있습니다. 저 여기 있거든요. 네. 예. 그럼 지금 다른 멤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서 또? 다른 스케줄. 네. 아, 네. 그렇구나. 네네네. 뭐 놀리질 않는군요. 예. 젊음이 아깝잖아요. 예. 아! 오, 우석이 웃기네. 저 아니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 마스크 쓰니까. 예, 젊음이 아깝잖아요. 네. 자, 옥영빈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펜타곤 이번 노래 좋더라고요. 저 SNS에 떠서 우연히 듣고 완전 반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런 게 사실 명곡이죠. 맞아요, 맞아요. 우연히 들었는데 완전히 반하는 거.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자, 우리 홍석이? 네, 0534님께서 펜타곤은 눈 올 때 좋은 일이 많잖아요. 오늘도 봄눈이 내렸는데 이렇게 최파타에 나왔네요. 와, 너무 반가워요. 그러네요. 아니, 오늘 뭐 살짝 그 눈발이 맞아요. 눈 올 때 특별히 펜타곤에게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네, 저희가 이제 봄눈이 올 때마다 이제 좋은 일이 많았는데 특히 최근에는 이제 입춘에 네. 눈이 오는 날 저희가 그 1위를 했었죠. 네, 첫 1위를. 입춘에. 네. 네. 저희 이번에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눈이 펑펑 내렸었고.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앞으로는 어떤 그런 사인이 되겠네. 네네네. 눈이 오고 뭐 이런 뭔가 펜타곤에게 좋은 일이 네. 있는. 저희 그렇죠. 노래 중에 봄눈이라는 노래도 있어가지고 그거랑 이제 좀 연관을 많이 그래요? 지어주시는 거. 살짝 앞부분만 한번 해볼까요? 봄눈이 올까요? 네가 좋아하는 봄에 또 눈이 올까요? 네, 이런 노래. 너무 잘하네, 진호. 와, 지금 마스크로 반 이상을 가렸는데도 네. 와, 그 청량한 목소리가 그냥 스튜디오를 그냥 반통하네요. 예. 갑자기 해서 좀 놀랐습니다. 갑자기 했는데도 너무 잘하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저 괜찮았거든요. 네. 자, 김나영 씨가 또 뭐라고 하셨어요? 우석 씨? 네, 김나영 씨가 오늘 펜타곤 사복으로 온 건가요? 오늘은 다른 스케줄 없어요? 사복
사복? 맞습니다. 네, 오늘은 사복이. 아. 사복으로. 그가 사복인데 그냥 다 개인이 입은 네, 거예요? 네, 네, 네. 오, 잘 입네. 오늘 온다고 해서 신경 좀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미리 하루 전에 얘기 하루 전에 좀 이렇게 착장을 해 놓는 편이에요? 아니면 아침에 기분 저 아침에 기분 따라서 아침에 기분 네 맞아요 저는 전날 전날 아, 이 모자를 한 번도 예. 안 썼거든요 이번 예. 활동에 그래서 아 내일은 모자를 좀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색깔 이쁘네 네 또 예. 그거 이제 특이하려고 다른 건 블랙으로 딱 눌러주고 아, 여기 안감 예. 빨간색도 있고 맞춰주고 아 그러면 안감을 살짝 이렇게 해서 네. 핀을 꽂아 거기다 핀을 꽂아 아 네 유쾌하고 재밌네 네 그 3421님이 네 진호 씨는 이번에 전역하고 컴백을 했잖아요. 활동하는 내내 좀 어색하지 않았어요? 아 이번에 전역했죠. 네네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그간 못한 이야기를 네, 좀 말이 많죠. 다 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진호 씨가 펜타곤에서 유일한 군필 멤버예요.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후이 씨가 군복무 중인데 맞습니다. 후이 씨한테 많이 조언을 해줬어요? 아, 뭐 조언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눈빛만 봐도 알죠. 아 이제, 정말? 고생한다 임마. 아. 이런 느낌. 그래요. 그 눈빛만 봐도. 네. 네. 항상 그냥 어깨 두들겨주고. 그렇죠. 네. 예. 아 그래도 뭐 너무 마음에 여유가 있겠어요 이제 아, 저야 뭐 갔다 왔으니까 좀 느껴지지 예. 않으십니까? 그냥 네. 이제 앞으로 그냥 쭉쭉 나갈 아, 일만 있네. 뭐 쉴 일이 없죠 이제. 자 정주희 씨가 네 펜타곤 공중파 음악 방송 첫 1위를 축하합니다. 이번에 음원 성적도 좋고 화제도 되고 feeling like 이번 활동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요 참 많은 의미가 그쵸.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제 그야말로 그냥 1위를 많이 축하하지만 네. 그 1위까지 하기 위해서 그 뒤에 많은 이제 시간과 맞아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텐데 이번 앨범 Invite You가 10개월 만에 컴백이에요. 그쵸? 이걸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앨범 성적이 너무 좋고 맞습니다. 진짜 첫 방송 1위. 그러니까 뭐 상상은 많이 하고 뭐 목표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네. 그쵸. 진짜 이 정도까지다 네. 생각 상상했었어요. 아 좀 아 그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데뷔할 때만 해도 이제 뭐 우리 잘하니까 승승장구 하겠다 그치, 뭐 이런 그치. 생각으로 다들 하니까 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은 그때는 예상 못했죠. 그러니까 네. 진호 씨 얘기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나 우리들 너무 잘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막, 진짜 무대만 나가봐 이제 바로야. 근데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해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인생에서 이렇게 뭐 세옹지마라고 길게 생각하면 다 펜타곤에게 좋았던 일들이야. 맞아요. 그렇죠? 데뷔 5년 만에 공중파 음악 방송 첫 1위. 이때 네. 좀 울었어요? 많이 울었죠. 예. 이제 대기실에서 막 오열한 친구도 있고 그냥 정말. 받자마자 무릎 꿇은 친구도 있고. 아이고. 예. 뭐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를 비롯한 11개 지역 음원 차트에서 정상. 아, 이거는 사실 조금 정정이 필요하죠. 예예예. 예, 예. 정정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11개 지역이 아니라 예. 이제 30개 지역 에서 30개국 네 30개국에서 1위했습니다. 정정해야겠네요. 네, 30개 그 지역에서 사이에 늘어났나 봅니다. 네 늘어났네요. 네. 음원 차트 정상. 앨범 판매 기록과 뮤직비디오 조회수 기록도 좋다고요. 네 그쵸? 이번에 조회수가 저희의 어느 정도나요? 한 3천만 정도 네, 나왔고요.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예, 예, 예. 33시간 만에 뭐 1000만인지 2000만인지 그 다음에 뭐 3-4일 만에 예. 뭐 2000만 뭐 이런 식으로 추이가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건 또 남다른 기록인데. 네. 네. 사실 또 기록이라는 게 막 뭐 어제 우리보다 좋아지면 그게 또 저희의 기록을 깨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 앨범의 기록을 깼기 때문에 더 조금 더 저희한테는 있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Feeling Like 과연 어떤 곡이라 이렇게 열광을 하고 1위를 했는지 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진호, 키노, 우석이 작사를 맡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곡입니까? 키노 씨. 네, Feeling Like이라는 곡은 그리스 신화 중에 조각상한테 키스를 해서 사람으로 만들어낸 피그말리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제 조금 더
성숙해진 사랑, 아, 사랑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좀 성숙해진 펜타곤의 모습을 담아본 곡이고요. 미니 앨범 12집 Invite의 타이틀곡 Feeling Like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바로 들어보고 싶네요. 그럼요. 네, 저도. 자, 펜타곤의 Feeling Like 들어볼 건데, 아, 오늘도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펜타곤의 뮤직비디오까지 함께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You got me feeling like You got me feeling like Yeah. 와, 펜타곤의 Feeling Like 듣고 오셨습니다. 와, 뮤비가 정말 예, 한순간도 눈을 못 떼겠네요. 임명화 네. 예. 씨가 네, 곡을 쓴 사람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귀로는 음악을 눈으로는 뮤비를 보면서 감상하니까 사무실이 공연장이 된 것 같네요. 정말 멤버들 다들 훈훈해서 오늘 영화권인데도 후끈후끈 따뜻해요. 아, 보통 이제 뭐 훈훈하다 뭐 아 잘생겼다 뭐 어 멋있다 이런 얘기 들어도 들어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계속 짜릿하죠. 네. 질리지 않죠. 자, 김정원 씨가 네, 뮤직비디오 늘 폰으로 재생시켜서 또 보곤 했는데 이렇게 라디오 보라로 보니 역시 더 멋지네요. 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임경원 씨가 네, 전 남자인데도 설레입니다. 우리 와이프랑 딸내미가 왜 열광하면서 빨리 보라 보라고 했는지 알겠네요. 아니 이런 도둑님들을 봤나? 죄송합니다. 네, 우리 딸내미랑 와이프 마음 다 훔쳐가셨네요. 아하, 그래요. 이해가 가는 뮤직비디오였습니다. 네. 아, 오수현 씨가 네, 매번 실외 뮤비 촬영으로 고생 많았던 펜타곤 이번엔 실내 촬영이라 좋았나요? 아, 그렇죠. 대부분 이제 뭐 뮤비 촬영할 때 뭐 실내 실외지만 실외 촬영만 계속 하셨었었어요. 네. 좀 많이 했었어요. 어, 근데 실내도 뭐 막 춥고 막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쵸. 실내가 훨씬 편했습니까? 아, 낮긴 한데 예. 그래도 그 워낙 세트장이 크니까 예. 그 조그만 히터 하나 가지고는 예. 예. 그냥 밖에서 쳤죠? 찍는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의상이 워낙 얇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봄에 나올 걸 겨울에 찍다 예. 보니까 어우 아우 진짜 진저리 치면서 예, 아우 진저리 쳤어요. 네, 진저리 맞아. 근데 진호 씨가 되게 그 표현을 잘하네. 정말 그 실내가 더 춥고 예. 막 맞아요. 공기도 탁하고 네, 예. 이번에가 또 겨울이 유독 추웠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번에 뭐 찍으면서 고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커트 딸 때는 또 막 불 살짝 쬐고 네, 뭐 이러고 아, 있고. 그렇군요. 3423님이 네, 이번에 펜타곤이 엄청 성숙하고 섹시한 컨셉으로 컴백을 했는데 멤버들이 느끼기에 이번 컨셉에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누구였나요? 이거 여기 있는 사람으로만 해보죠. 예예. 예. 오케이. 아 여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얘기하면 괜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우석이는? 저요? 저는 키노가 아무래도 이번에는 안무가 조금 더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해요. 이 뮤비에서도 형구가 제일 잘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형구가 누군지 모르시긴 해요. 아 키노예요. 아니 느낌상 뭐 예 네. 키노가 형구가 형구나라고 느꼈어요. 서운하네요. 예. 제가 예. 눈빛 보내면서 물어봤는데 그럼 저는 우석이 저 뽑겠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예, 우석이 네 자 우리 또 저는 이제 진호 형을 예. 아, 품앗이에요 이거? 예. 예. 저는 그럼 키노. 자, 여은정 씨가 네, 2019년 겨울 입덕하고 입덕 4년 차인 유니버스입니다. 아직도 펜타곤 대면 콘서트를 본 적이 없어요. 유유. 혹시 이번에 펜타곤 콘서트 계획 있을까요?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니버스가 이제 팬클럽 네, 맞습니다. 예, 펜타곤이랑 어울리게 유니버스. 네. 그래요. 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천천히 콘서트를 계획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펜타곤은 계획이 있겠죠? 그쵸. 뭐 예. 사실 그러니까 뚜렷한 계획 뭐 있다 한들 사실 예, 그쵸,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예. 저희도 어쨌든 시기의 흐름을 보고 있고 상황들을 보고 있고 전체적인 어쨌든 공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 인더스트리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유니버스를 언제 좋은 시기에 만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와, 참 예전에는 너무나
그냥 하고, 평범한 네. 일상이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예. 벗고 다녔나 몰라요. 그러니까 유니버스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진짜 맞죠? 저희도 너무 기다리고 진짜. 있습니다. 와 이번에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되면 뭐 어떤 가수든 어떤 팀이든 진짜 막 폭발할 것 같아요. 폭발. 맞아요. 그쵸? 네. 맞아요. 저희는 이번에 그 쇼케이스 때 예. 팬분들 조금 이제 예. 상황 되는 선에서 네. 소규모로 네, 소규모로 뵙고 만났는데 네. 아, 그것도 그 눈물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다 막 시작하기도 전에 네. 울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네. 가수들도 그렇지만 팬들 입장에서도 눈물이 그러니까요. 나거든요. 네. 정말 막 너무 감동스럽고 맞아요. 그렇죠? 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8800님이 펜타곤 기다리던 1위를 했는데 멤버들이 받은 축하 문자 중 가장 인상 깊고 뭉클했던 문자가 있었나요? 그래요. 오. 예. 주변에서 뭐 엄마 아빠도 그렇고 뭐 친구도 그렇고 네. 뭐 은사님도 그렇고 뭐 여러 맞아요. 문자를 받았죠. 네, 예. 저 생일 때보다도 훨씬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했어요. 네. 그냥 뭐 저희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회장님한테 전화 온 거랑 예, 예. 그리고 저희 선배님 중에 그 창섭이 형이라고 B2B 창섭이 형이 있는데 이제 일요하기 그 시상식하기 직전에 전화 와서 예. 야 보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선배님이 제 그거를 보고 예.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 그러네요.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은광이 형도 바로 전화 왔었고 네. 그 실시간으로 보고 예. 그리고 저희 예전에 공연 맡아주셨던 감독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말했지 너네는 감동이 있는 팀이라니까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게 예. 되게 그러네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 맞아. 근데 원래 이제 뜨고 나서는 내가 알아봤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네,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박혜주 씨가 네, 먹는 걸 좋아하고 정말 진심인 우리 홍석 오빠 관리하느라 활동 기간 동안 정말 먹고 싶은 걸 꾹꾹 채웠을 텐데 활동이 끝나면 오빠의 폰 속에 지도에 저장된 몇백 개의 맛집 중 어디를 제일 가고 싶은가요? 아 우리 홍석 씨가 네. 펜타곤의 맛잘알이라고 네네. 뭐가 그렇게 좋아요? 사실 저는 정말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하나만 고른다는 것 자체가 그쵸. 저를 이제 사실 고문하는 거거든요. 하나만 정하라는 게. 근데 요새 유독 좀 빠져 있는 게 이제 생크림 단팥빵 예요. 조만간 노래도 만들 것 같아요. 말만 들어도 맛있다, 진짜. 근데 이제 이 생크림 단팥빵을 유난히 제 스타일대로 하는 빵집이 있는데 네. 이제 거기가 서울에 네 군데인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다스러워요? 사재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근데, 스케줄만 가면 아주. 네. 근데 진짜 이제 아까 우리 박혜주님도 이제 여쭤봐 주셨지만 또 이제 활동 준비 기간 동안 그 모든 걸 이제 끊어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럴 때는 또 그럴 때는 이제 되게 잘 참아요. 또 잘 참아요? 네. 그럼 문제가 없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쟁여놨다가 이제 그런 거는 보통 냉동 보관하면 예. 또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맛이 떨어지죠. 예. 맛이 떨어져도 뭐 떨어지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예. 이게 이제 그 얼려두고 에어프라이어에 예. 살짝 돌리면 크림은 녹고 빵은 바삭해지고 안에 있는 단팥빵이 그 비비빅처럼 예. 아이스크림 역할을 해줘요. 예. 아이고. 그래서 먹으면 이 겉에는 이제 이가 누르는 방향대로 푹신하고 들어가는데 크림을 스쳐서 딱 마지막에 부딪힐 때 이 팥부터 부딪히거든요. 예. 근데 팥이 또 딱딱하잖아요. 아삭하면서 들어가면 이 따뜻함과 차가움의 공존과 대박이다. 그 맛이 진짜 막 휘몰아쳐요. 시 한 편 듣는 거 같아요. 진짜 맛의 회오리 속에 우리 빠져있네요. 네. 생크림 단팥빵 꼭 네. 냉동시켜서 네네. 에어프라이에 살짝 네. 녹여가지고 네네.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근데 또 관리할 때는 뭐 문제 없다. 네, 완전히 잘.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네. 그렇지? 그럴 땐 또 닭가슴살에다 또 다 샐러드 먹고 또 딱. 네. 잘 먹고. 좋아요. 아이고, 펜타곤의 Call My Name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맞아.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신곡 Feeling Like로 컴백한 펜타곤의 진호, 홍석, 키노, 우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7762님이 와, 홍석 씨 맛 표현 듣고 지금 입맛 타시고 있어요. 완전 맛잘알 인정입니다. 아우, 침 닦아야지 하셨는데, 그래요. 이렇게 뭘 하나 먹어도 맛있게 드시는 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석 씨가 네. 또 그 관리할 땐 또 잘 하게 되는가 봐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아우, 그 광고 나가는 동안에도 예. 그 크림 생크림 단팥빵에 대해서 네. 우리 얘기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어, 그러면 우리 또 홍석 씨만큼 먹는 거 좋아하는 멤버는 누구예요? 어, 제가 진호? 좀 좋아해요. 어.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뭘 좋아요? 저는 사실 저도 비슷해요. 막 아.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서. 아, 너무 네. 많아서. 근데 이제 고기류를 좀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네. 양고기를 네. 엄청 좋아해요. 어, 너무 맛있죠. 너무 부드럽고. 양고기가 예. 맛있어. 뭐 우리 우석 씨는 먹는 건 별로 관심 저는 없죠? 약간 좀 실패하지 않는 음식, 김치볶음밥, 돈가스, 어. 약간 우동 예. 이런 거 좋아해요. 그죠? 그거 실패 확률이 적죠. 네. 아무 데서나 가서 시켜도. 네, 맞습니다. 예, 예. 아, 실패했던 아픔들이 많았나 봐. 그것보다는 약간 예. 요즘 되게 퓨전 음식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뭐 약간 그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우석 씨가 매운 거를 엄청 잘 먹어요. 그래서 뭐 청양고추 한두 개 들어간 걸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가가지고 예. 매운 거 막 불닭소스 그치, 그치. 뿌려서 먹고 그치, 맞아요. 그치. 진짜 좋아해요. 키노는? 저는 적당히 좋아하고 적당히 먹고 적당히 안 먹는 것 같아요. 어. 네네. 그놈의 지금 얼굴에 그 눈빛이 네. 아, 그놈이 아, 선배님 나는, 근데 나는 몸에 좋은 것만 먹을 거야. 선배님 너무 너무 우아하세요. 아, 그래요? 너무 네. 멋지세요. 아, 고맙습니다. 키노가 우아한 거는 진짜 사족을 못 쓰거든요. 그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네.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이고, 말씀하시는 고맙습니다. 것도 고맙습니다. 예. 어, 백은정 씨가 근데 진호는 이번에 컴백을 준비하면서 13kg를 감량했다고 들었어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먼저 끊었던 음식은 뭔가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잘 빠졌어요? 다이어트 팁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진호 아, 네. 씨가 참 무서운 사람이구만. 예. 어. 이제 군 복무하면 아무래도 좀 살이 네. 찌죠. 아, 왜냐면 라면이 어. 아, 너무 맛있어요. 아. 저는 원래 라면을 그렇게 즐겨 먹진 않았거든요. 그냥 뭐 먹을 거 없을 때 먹자 이거였는데 예. 군대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예. 먹을 거를 이제 라면에 처음엔 라면만 먹어도 행복해요. 아, 왜냐면 활동할 때는 뭐 이런 자극적인 거 많이 못 먹으니까. 근데 1년 반 동안 라면을 먹다 보니까 야, 그 옆에 만두 좀 줘봐. 그래서 만두 하나 넣어 먹어보고 이번엔 참치를 좀 넣어볼까 하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 라면의 형태가 아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석이가 제일 싫어하는 이제 퓨전이 되는 그렇죠, 거 그렇죠. 이상한 퓨전. 여러 가지가 너무 싫은 거. 어. 한번 먹으면 막 진짜 몇백 칼로리씩 막 들어가네. 아니 근데 이제 컴백하면서 13kg를 감량을 했는데 이게 몇 네. 개월 만에? 이게 한 3개월, 2,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또 예, 팁을 알려주셔야죠. 네. 예. 근데 이거를 저도 그 사실 기사로만 봤던 연예인들 그런 거잖아요. 예. 뭐 몇 개월 만에 예. 몇 킬로 뺐다. 그래서 보면은 뭐 방법이 따로 뭐 있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예. 그냥 덜 먹고 많이 운동하고 막 운동 많이 하고 그리고 라면 이런 건 진짜 안 먹었어요. 아, 네. 좀 건강하게 먹는 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유혹을 이제 네, 이겨내야죠. 잘 이겨내고 그래서 음악 방송 일하면 바프 바디 프로필 찍겠다고 네. 했는데 공약을 지키는 이제 지켜야 되네요. 지켜야죠. 그래서 어제도 오, 운동했고 그저께도 정말? 운동했고. 그러면 네. 이거는 몇 개월? 요거는 여름이 되기 전에 아, 한번 지켜보려고 예. 열심히. 근데 이건 진짜 해 하셔야겠네. 그럼요, 약속이니까. 그럼요. 네. 근데 진호 씨만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왜죠? 아니 그 사실 이게 그 예. 쇼케이스도 리허설을 하잖아요. 예. 그때 없던 질문이었어요. 예. 근데 그 아나운서분이 예. 그럼 혹시 뭐 1위 공약 있어요? 그러니까 진호 씨라고 예. 하시길래 어떻게 뭐 하지 아직 지금 내 일단 찍어야겠다고 예.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냥 혼자 간직용으로 예. 어, 바디 프로필 찍을
할까요? 어. 다 막 반응이 이렇게 되고. 아니야 좋아.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라도 하면. 네, 맞아요.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예. 몸짱 사진 그러니까. 한번 찍어보는 거죠. 그러면 진호 씨 따라서 뭐 바프 같이 찍을 멤버는 없어요? 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예. 가서 네.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네. 아, 이 동생들 키워봐요. 예. 이 영서 씨가 네, 펜타곤 데뷔 전부터 좋아했는데 진짜 1위한 날 팬들도 세상 제일 행복하고 좋았어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길. 펜타곤 최고. 이런 팬들의 사랑은 너무나 아시죠? 그러니까요. 느껴지죠? 너무 연차가 예. 찰수록 예. 더욱더 감사해지는 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점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1위한 날 팬들도 세상 제일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어, 그럼요. 이런 문자를 주시다니. 진짜 네. 저희보다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때는 너무 과분하다. 막 너무 어, 그럼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막 네, 너무 네. 송구스럽다. 막 네, 이런 맞아요. 생각 들죠. 맞아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놀라운 사람이고 이 말을 이 말과 비슷한 게 그 저희가 그 수상 소감으로 저희 신원형이라는 멤버가 자기들 생일 때마다 자기 소원 얘기 안 하고 펜타곤 잘 되는 걸 빌어줬던 우리 유니버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어, 저 방금 소름 돋았거든요. 그러니까. 고스펌스 고스펌스 아홉가 그런 사랑이 정말 네. 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김정혜 씨가 네, 사복도 정말 멋있는데 멤버들 중에서 거울 가장 많이 보고 셀카 가장 많이 찍는 멤버는 누구예요? 그렇죠. 멤버들 중에서도 유난히 좀 멋 부리는 거 좋아하는 멤버가 있고 유난히 네. 쟤는 저렇게 털털해서는 안 되는데 할 정도로 털털한 그렇죠, 멤버가 그런 멤버들이 있죠. 있죠. 예, 있어요. 우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제가 봤을 때 핸드폰으로 셀카를 가장 많이 찍었던 멤버는 우석인 것 같아요. 아, 저요? 우석이? 아 그래요? 예. 우석 씨 많이 찍죠. 네. 그러면 가장 털털하거나 그런 거 털털한 거? 후이가 후이 예. 형은 셀카를 진짜 필요할 때 많이 그, 찍고요. 저희 아버지가 찍는 것처럼 찍어요. 네. 그래서 그 형 셀카들을 일렬로 딱 모아놓으면 예, 똑같아요. 정말 그 각도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이렇게 밑에서 정면으로 찍는 거 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뭐 우석 씨처럼 즐겨 찍는 사람들도 보면 각도가 똑같더라고. 아, 네. 본인이 좋아하는 각도가 있죠. 잘 나오는 각도를 또 아니까. 그 네. 여원이 형이 거울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여원이 형 친구가 거울 진짜 많이 맞아. 보는 편이에요. 네. 그치 거울도 자주 보는 거랑 셀카 자주 찍는 거랑 조금 더 달라요. 그쵸, 다르죠. 달라요. 네, 달라요. 좀 달라요. 셀카 많이 찍는 친구들은 좀 기록을 좋아하는 것 같아. 자기가 새로운 옷 입거나 네. 뭐 메이크업 달라지거나 머리 맞아. 컬러 달라지면 네. 계속 찍어. 맞아요. 뭐. 어떻게 그러나 몰라. 네. 젊음이 중요하죠. 우리 진호 씨도 거울 네. 많이 볼 스타일인데. 아 저요? 아 네. 네, 저는 아니에요. 셀카는 많이 찍죠. 아, 네. 셀카는 많이 찍죠. 이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아하.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그래도 뭐 팬분들하고 소통할 때 저 네. 지금 뭐 하는데 밥 먹었어요라고 그치, 올릴 그치요. 때도 사진 하나 있으면 조금 더 좋으니까. 성의가 네. 있죠 사실.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진호 씨도 지금 모자 쓰고 앞에 내린 앞머리가 저렇게 거울 안 보고는 저렇게 갈라질 수가 없는 건데. 아 저희 헤어 쌤이 잘하세요. 예. 네, 0342님이 요즘 MBTI가 유행인데 펜타곤 멤버 중에 모든 행동을 MBTI와 연결시키는 멤버 있나요? 가장 맹신하는 멤버는 저희 팀은 없습니다. 네, 특이하게 없더라고요. 유독 이걸로 뭐 논쟁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MBTI 얘기를 방송 나올 때 말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 사실 옛날에 또 뭐 예전 또 혈액형 갖고 이제 막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요즘은 또 MBTI 갖고 막 하는데 네. 예. 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아, 막 전화 아니더라고요. 예, 그냥 저도 원래는 MBTI를 안 했었는데 예. 팬분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예. 하기 싫었는데 예. 그 억지로 했어요. 홍석 씨는 뭐예요? 저는 이제 ENTJ가 나왔는데 저는 사실 뭐 그 뭔지도 모르겠고 예. 그냥 이제 팬분들한테 저는 ENTJ예요라고 말씀드리는 용도로만 지금 좋아요. 기억을 그러면 키노는? 저는 네, 전 몰라요. 아 왜냐면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다 다르게 나와? 다 다르게 나왔던 것 같고 그래 너무 옛날이라서. 우석 씨는? 저는 최근에 다시 검사를 했었는데 원래는 ENFP였었는데 이게 또 사람이 좀 INFP로 바뀌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이게 비교를 해보는 게 그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궁합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뭐랑 잘 맞고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장난삼아 이렇게 다 물어보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신호 씨는? 저는 ISTP였는데 군대 갔다 오고 맨 끝자리가 J로 잠깐 바뀌었다가 왜냐면 계획적으로 잠깐 살잖아요. 막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나름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한번 설마 또 바뀌었겠어 했는데 다시 ISTP로 돌아오더라고요. 와, 근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 저도 원래 그렇게 딱히 믿진 않았는데 그 J로 바뀐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군대 갔다 왔다고 이게 바뀌나 해서 근데 이제 막 다시 바뀌더라고요. 바뀌죠. 군대 갔다 오면 그렇지 않아요? 예. 자, 백유진 씨가 네, 이번 펜타곤 앨범 수록곡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멤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록곡 알 수 있을까요? 아, 이런 것도 궁금해하죠. 네네네. 예. 그 이번 타이틀곡 Feeling Like를 500곡 넘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정했다고 500번. 네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필린 라이크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수록곡은 뭐예요? 오, 이거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 비슷한 질문이 비밀로, 있었는데 비밀로 하기로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게 수록곡으로 될지도 모르니까. 그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수록곡을 저희가 항상 그 앨범 전체를 저희 자작곡으로 채우거든요. 그래서 그 멤버들끼리 뭐 좀 그런 기싸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뭐 좀 애매해질 수도 있고. 내가 만든 거, 네가 만든 거 뭐 이런 거. 예. 아니, 그냥 장난이고 그냥 조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뭐 딱히 얘기하지 않도록 한 것 같아요. 네. 야, 그 Feeling Like를 진짜 이제 뭐 어떤 곡인지 뭐 알려주지 않고 계속 이제 들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이제 멤버들은 이 노래 다 좀 많이 네. 아, 너무 좋았는데 이제 사실 처음부터 완전 100% 만족 같은 느낌보다는 점점 이 곡으로 이것저것 만들어 가면서 더 좋아진 애정이 많이 갔죠. 네. 6338님이 네, 이번 활동이 이런저런 사유로 음악 방송 무대가 적어서 너무 아쉬워요. 후속 활동을 한다면 어떤 곡으로 활동하고 싶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록곡 한탕 너무 좋아요. 네, 안무가 너무 좋다고. 한탕 안무가. 한탕이 이제 안 읽은 이유가 안무가 따로 없어가지고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 근데 왜 안무가 좋다고? 다른 거랑 헷갈리셨던지 아니면은 찬지. 안무가 좋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하면.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곡이 있어요. 되게 맞아요. 화려해가지고 그리고 맞아요. 기승전결이 뚜렷해서 정확히 보셨네요. 정확히 들으셨어요. 맞아. 한탕 작곡가가 있습니다. 네네. 아, 그렇구나. 아이고, 우석 씨가 또 이 한탕 작곡한 거예요? 신하은 형이랑 같이 작업한 곡이에요. 아우, 뭐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 아니요, 아니요. 밥을 요새 잘 사더라고요. 저한테만 안 사고. 자, 그럼 이 노래 궁금하네요. 자, 펜타곤의 이번 앨범의 수록곡 한탕 바로 들어보죠. 네. 펜타곤의 한탕 듣고 왔습니다. 네, 503호님이 한탕 제목부터 노래까지 너무 좋아요. 몸이 들썩들썩이는 멜로디가 너무 신납니다. 한탕으로 저작권료도 크게 한탕합시다. 아, 한탕. 네. 누가 한탕 쏘자. 예. 좋습니다. 한탕 쏴. 6842님이 퇴근길에 슈크림 단팥빵 사러 빵집 가서 한탕 털어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홍석 씨가 너무 그 얘기를 잘해줘서. 네. 그러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무섭죠. 생크림 단팥빵. 네. 말만 들어도 막 칼로리다. 무서운 음식이에요. 무서운 음식이야. 네. 근데도 가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오늘 사실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막 그 여기 이 집 체인점 한두 개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디 가도 아니 물론 이제 유독 좋아하는 빵집이지만 다른 데도 좀 그런 게 많잖아요. 맞죠, 맞죠. 맞죠. 생크림 단팥빵이. 예. 네네. 김영록 씨가 네, 그 이번에 공백기가 길어서 더 보고 싶었어요. 이번 활동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네. 자, 우리 펜타곤과 함께 했는데 오늘 최파타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처음 나왔잖아요, 저희 전부가. 근데 그
스케줄 이동하면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맞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들리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 밖에서도 맞아요, 맞아요. 일단 나오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이고 네. 또 저희 열심히 해서 또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펜타곤 오늘 처음 봤다는 걸 저도 못 믿었었어요. 벌써 첫 출연이야. 이제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네. 네. 자 그러면 펜타곤의 신곡 Feeling Like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펜타곤의 관람차도 이번 앨범 네 수고입니다. 네, 오 많이 듣네요. 네 오늘 관람차 들으면서 자 펜타곤의 내분과 인사할게요. 자주 네. 자주 봐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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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깊게 사랑했지만 쉽게 에러 에러 에러